참숯이 떨어질 때마다 이곳에 와서 직접 수출 구매한다는 사장님. 이로 인해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거래했고 또한 제가 직접 가지러 올 때 한 20% 정도 싸게 해주셔가지고 이 집을 고집하고 제가 오고 있어요. 국내산 돼지갈비를 14,000원에 무제한으로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손님들은 그저 즐거운데요.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옆 테이블도 비싸요. 옆 테이블도 같이 주려고 돼요. 무엇보다 이름만 갈비가 아닌 진짜 돼지갈비 부위를 직접 만든 양념에 재웠다는 사실. 질 좋은 식재료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안심하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더욱 매력적이라는데요. 얼마나 드실 거예요? 글쎄, 오늘 뭐 끝장을 한번 봐야죠. 굳이 좋아하니까.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봐야죠. 14,000원 무한 리필 돼지갈비. 이 가격이 가능한 비결이 또 있다는데요. 식재료 거래처에서 온 문자를 확인하는 것. 거래처 한 3, 4군데에서 자기네가 어떤 것을 세일한다는 문자를 저한테 놓아주고 있어요. 주 거래처 3곳의 가격을 비교해 재료별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식재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사장님이 부지런하시네요. 네.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 비용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저렴하고요? 한 30% 좀 넘게 저렴하다고 볼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크네요. 그럼요. 많이 커요. 그래서 제가 바쁘더라도 매일매일 시장을 가요. 유통 과정을 줄여 저렴하게 갈비를 구입하고 참숯과 식재료를 직접 구매해 가격 파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장사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력한 만큼 손님들이 저를 믿고 찾아주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14,000원 돼지갈비 가격 파괴의 비밀. 좋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진심으로 이뤄낸 결실이었습니다. 항상 가격 파괴 와이 보면 공통점이 가게에 가만히 앉아 계신 사장님은 안 계십니다. 네. 직접 뭐 고기, 채소, 숯까지 네. 직접 가서 확인하고 꼼꼼하게 사오시는 모습이 있기에 이런 착한 식당들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생겨서 우리 PD가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 잠시 후 8시 30분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연애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연애병사 제도가 폐지가 되었잖아요. 그 후 첫 번째 입대자 배우 송중기 씨의 입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생생정보통!